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화훼미 조경식물학 연구실 장경우입니다. 한국의 자생아는 뻐꾹나리의 디몰픽 종자에 따른 종자 효명과 발화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뻐꾹나리는 동아시아에 자생하는 다연생 식물이며 개화기는 7월에서 8월입니다. 뻐꾹나리는 관상가치가 뛰어난 식물인데 현재 멸종 2등급 약관심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뻐꾹나리의 종자 효명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뻐꾹나리는 패널로지 실험 결과 11월 달에 탄리되어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3월부터 발화하여 4월부터 유묘가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온 층적 처리 실험 결과 사도의 저온 처리를 2주만 받아도 90% 이상의 발화율이 나타났습니다. 배발달을 확인했을 때 탄리되는 시점에 미발달 배인 상태여서 발화 직전까지 배가 성장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형태적 수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뻐꾹나리는 저온 처리를 하지 않아도 20% 정도 발화를 했기 때문에 형태적 수면과 형태생리적 수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도중 종자의 색이 라이트 브라운, 다크 브라운 이렇게 다른 디몰픽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디몰픽 종자에 대한 연구는 수에다, 어트리플렉스 속등 여러 종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디몰픽 종자가 한 식물체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종자 유형은 성장 특성이 다르며,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다음 세대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뻐꾹나리 종자를 색깔에 따라 다크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으로 분리하여 여러 온도 조건에서 배양을 하였을 때, 25도, 15도 조건에서 다크 브라운보다 라이트 브라운이 더 발화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암 조건에서 다크 브라운 종자는 전혀 발화하지 않았는데, 라이트 브라운 종자에선 발화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 실험실에선 생태생리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한반도에 자생하는 식물의 종자 효면 유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